짜파게티의 진수를 보여드린다고 자신하고 있는 요이사. 과연 짜파게티를 잘 끓일 수 있을까요? 적당히 물을 끓여서 면을 끓여서 면을 끓인 후에 물을 좀 떨어내고. 보이니? 조금 많은 것 같은데. 이거 안 보이는데 어둡다. 이거 좀 물이 많아 보이는데? 자, 물을 끓이고 건더기를 넣어서 불린 후에 물량을 좀 맞춘 후에 검은 소스를 넣었어요. 가위. 가위 없나? 가위? 이거 잘라야 되는데. 이때 여러 부분 있어요. 맛을 조금 더 좋게 해주는 이 기름까지 넣었습니다. 물이 많다! 자, 짜파게티 라면을 끓였습니다. 물이 한강이군요. 이제 물을 졸이기 시작을 합니다. 물이 많으면 졸여주면 됩니다. 불을 좀 더 키워서 졸이고 있습니다. 보글보글보글. 자, 드디어 맛있는 짜파게티. 짜파게티가 됐네요. 짜파게티 맞아? 광고를 하면 어떡해. 왜 광고 해줘야지. 물 딱 적당하다. 자, 적당히 수분과 이것저것 있네요. 나도 먹어야지. 자, 이렇게 거의 다 먹었을 때 조금 남은 국물에 밥을 비비기 시작. 아직 돌이다, 돌. 찬밥을 비빕니다. 너무 차가워서 돌 같은 찬밥. 아, 맛있군요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밥이 너무 차.